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구인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지인 자녀를 위한 취업 청탁소가 되었습니다. 주 씨는 일정기획팀의 일원으로 대선 당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한밤중에 퇴근을 하고 살인적인 업무를 훌륭히 소화를 했습니다. 대선 기간 내에 묵묵히 일을 한 실무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 안보문란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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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의 이 국기에 관한 문제이고 국기에 관한 문란이다 점에서 참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소모임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비서실을 만들므로써 어중이 떠중이 인사로 인사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도 5급 비서관이라는 배소현 씨, 뭐 법카 논란의 그 당사자가 되어 있는 분인데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이라는 말씀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과장의 하신 말씀이 2030이나 뭐 공직자들에게 박탈감을 일으켰고 사과 내지 일감 소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권성동. 우리 모두 다 같이 9급짜리로 서울 상역. 부정청탁은 합격이다. 그 9급 공무원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신분 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직무대행께서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죠. 7급이 아닌 9급을 했다라든지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 그런 표현들은 당정의 기조와 좀 배치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자칫 9급 공시족분들에게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었으니까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지지율이 지금 당도 그렇고 정부도 좀 하락하고 있고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부득이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과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당의 발전 방안, 지지율 제고 방안, 그리고 통합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